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희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먼저 만나볼 기사는 앞으로는 키오스크 모바일 앱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8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의 경우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영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 안내 등이 제공돼야 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제공기관의 준비기간이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시행 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경기도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중 훈련 기간이 1개월 이상,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도에도 관련 추경 예산 9억여 원과 시 군비 21억 원을 더해 총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통약자는 승하차 시 운수 종사자의 도움을 받기 편리해지고 운수 종사자는 교통약자의 승하차 정보를 미리 전송받음으로써 사전에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구축에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고 내년 3월까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가 발달장애 유아를 위한 2022 SOK 유아체육교실 운영기관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유아체육 프로그램은 2에서 7세 지적자폐성 장애 유아들에게 8세부터 스페셜올림픽 대회 참여를 돕기 위한 운동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유아체육교실 운영기관은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당진시 장애인체육회,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아이비전 통합스포츠클럽, 안동영명학교,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여가 생활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초록 여행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여행 지원 프로그램 초록여행이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고객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5일 그린라이트와 기아는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초록여행 출범 10주년 기념식 함께한 10년 더 새로운 초록여행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그린라이트 김성규 회장과 기아 기업전략실 정희철 상무, 복지TV 박마루 화장과 초록여행 고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초록여행은 그린라이트가 기아의 지정 기부를 통해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여행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초록여행은 우리 장애인들이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수단입니다. 그 교통수단이 불편하면 잘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초록여행은 여행을 가려고 하는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해서 차량을 빌려줘서 여행을 가기 쉽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아는 취약계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초록여행 출범 단계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10년간 7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에게 다채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록여행은 10년간 장애인 여러분과 한결같이 함께 온 기아의 가장 큰 모빌리티 사회공헌입니다. 앞으로도 기아는 진정성 기반의 사회공헌을 지속 추진하여 초록여행을 기반으로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초록여행. 이날 그린라이트 김성규 회장은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민간이 개발하고 기업의 후원으로 발전된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여행은 앞으로 20년, 30년 더 지속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 쪽에서 보다 폭넓게 다양하게 우리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10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한 10년, 더 새로운 초록여행. 앞으로 장애인 여행을 위한 초록여행의 여정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난 29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루몰에서 UN에서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2022 장애인 당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대회는 12월 3일 UN에서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활동가를 발굴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24에서 새롭게 마련한 시간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복지TV에서 캠페인으로 진행해온 나도 말 좀 합시다를 좀 더 심도 있게 만나볼 텐데요.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봅니다. 시청자가 전해온 현장의 목소리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민영이라고 합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건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할 때 1층에서 4층까지 비장애인 화장실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 혹은 아동, 노인,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1층하고 3층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회의 2층하고 4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짓는데 이 부분이 예산 낭비라고 하고, 그리고 법적 근거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예, 이렇게 대전시 의원 중에 누군가가 그런 발언을 한 거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법적 기준이라는 건 항상 최소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층에서 4층까지 장애인들은 1층하고 3층에만 이용을 하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시에서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마련하겠다는 거는 장애계에서는 박수를 쳐줄 일인데, 의원이 그걸 가지고 예산 낭비라고 하면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전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만들어야 되는 그 대전시 의원이 그런 사고를 가졌다는 거는 대단히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의회 차원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길 바라고,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계에서도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서 들은 바와 같이 아직도 장애인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가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의회 앞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대전광역시 장애인 단체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예산 낭비라고 발언한 대전시 의회 관계자를 규탄하며 장애인 인권 차별적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총연합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대전시 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현재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액도 크게 늘어나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과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연령과 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가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 대책의 하나로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아 12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거 침수 피해를 받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 2천여 호입니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지만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 바우처보다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에 개관한 종합복지관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현장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무대에서 장애인들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는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깁니다. 22일 저녁 강원도 원주시 양업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2022년 감사의 밤 한걸음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년 6월에 개관한 원주 양업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후원한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감사드려야 될 분들과 또 함께했던 참여자들, 그 모든 분들께 또 뒤에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미 강원도의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복지관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되길 바람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분들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을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는 장애인들의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복지관장의 인사말과 격려사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복지관이 설립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복지관이 걸어온 길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복지사님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서 장애인들을 더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의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업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를 전하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제9회 전남 동북권 장애인 롬볼대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롬볼연맹에서 주최한 제9회 전남 동북권 장애인 롬볼대회가 지난 22일 순천시 팔마 장애인 롬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론볼은 잔디 경기장에서 1.5kg의 볼을 잭이라 불리는 표적구에 가까이 굴리는 경기로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정식 종목이며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애인이나 집안에서 나와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래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지만 모든 근육이 활성화가 되었고 치유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롱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롱볼 활성화와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등 전남 7개 시군에서 총 16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순천의 전문 선수로서 정말 메이저 대회도 나가고 최고의 선수도 되고 싶고 그럽니다. 전남 동부권 장애인 롱볼 대회가 열려 각지의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추운 날씨를 잊고 건강히 활동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충북 진천군에서 장애인들이 체육과 문화를 통해 하나 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충북 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 지회가 개최한 진천군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진천군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진천군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해마다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로 진행되어 오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진천군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장애인들이 좀 더 문화활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와 송기섭 진천군수를 포함한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오카리나 연주를 시작으로 신앙송과 최규화 지회장의 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주인점 충북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진 행사는 12명의 본선 진출자의 경연과 추천 가수의 공연으로 참석자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규화 지회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을 행사에 참석시키고 싶지만 짜여진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 문화활동과 지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추운 겨울 연탄을 통해 주변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손길이 충남 아산에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아산 월드 휴먼 브리지가 제8회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힘겨워하는 지역에 소외된 이웃에 연탄 1만 장을 전달하는 연탄 나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 회원 100여 명과 자원봉사자들은 아침 8시부터 4개의 조로 나뉘어 시에서 추천한 20가정에 사랑의 연탄 각 500장씩 직접 배달해 연탄 창고에 쌓아주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어르신 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 의정부시 용현동에서는 어르신 쉼터가 지역 봉사단체의 후원으로 축하잔치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축하객들로 쉼터는 북적입니다. 앞으로 이 경로당 많이 활용하셔서 생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잘 챙겨서 생활에 불편함 없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정부시는 249개의 경로당이 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경로당 개소식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원해줘서 정말 고맙고 저 영광스럽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인 국제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준비한 잔치상에 둘러앉아 이웃과 소통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엔 기쁨이 넘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며칠 전부터 어르신들하고 같이 시장도 보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맛난 음식 많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현대사회, 노인 일자리, 노인 자립 생활 등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르신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복지TV 채널 번호가 199번으로 단일화됩니다. 지난 8월 KT 올레TV를 시작으로 SKBTV도 199번으로 변경됐는데요. LG유플러스 역시 채널 번호 199번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TV 뉴스 24가 더 알찬 정보 전달을 위해 새롭게 개편되어 더욱 다양한 구성으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